자, 암이 좋아하는 몸. 자, 두 번째는 자, 바로 보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고지방몸. 고지방몸.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지방몸, 즉 비만인 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암, 신장암, 위암, 간암, 췌장암 이런 13가지 암들이 바로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는 단지 지방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세포를 공격해서요. 세포를 손상하게 하고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면 바로 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비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안에는 정답을 못 맞추신 분들에게 드릴 벌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꼭 맞추셔야 합니다. 자, 문제 주세요. 키 160cm의 여성, 45kg 또 65kg일 때 암 사망률이 더 높다. 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률이 더 높다고? 네, 암 사망률이 더 높다. 저 위에 MC 두 분은 65kg. 네. 네, 일단 좀 살이 찌고 뭐 비만인 경우에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65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네, 의외로 지금 45kg가 두 분 계시네요. 저희 시아버님이 폐암 3기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됐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키가 160이 좀 안 되시는데 46kg까지 빠지셨어요. 이거를 버티시지 못하셔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저는 45kg가 맞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5kg! 45kg요? 버틸 수가 없죠. 그러네요. 조혜경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45kg, 65kg가 아니라 마른 사람과 약간 뚱뚱한 사람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장암 진단 후에 저체중인 여성은요, 약간 비만한 여성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정한 체중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